트리너즈 루비입니다. 플레이한 여신이 첫 봄에 가장 먼저 피어나는 트리너즈 꽃을 선택하여 저희 네 명을 수호신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와, 역시 우리 프림로즈 요정들 수호자로 뽑혔군요. 네. 봄을 맡고 있는 루비입니다. 그리고 프레이야는 저희 세계관뿐만 아니라 무너진 일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마주치더라도 저희 프림로즈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겠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네요. 채석장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네. 엄청 깊은 산속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깊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도 엄청 막 크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약간 통신 안 터졌던 그런 제일 중요한 게 통신인데 네, 그래서 맞아요. 프롬도 못 갔어요 그날. 통신이 안 터져서. 그러고 저희 이번에 10개월 만에 컴백이다 보니까 팬분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저희끼리 합도 훨씬 더 많이 맞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앨범을 준비한 만큼 팬분들이 더 훨씬 더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동입니다. 근데 이 타로카드 웹사이트는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서 나중에 프리즘 여러분들도 이 재밌는 내용을 즐기실 수 있도록 프림로즈가 생각하는 프레이야란? 이라는 건데요. 약간 저희는 이 컨셉을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를 다행히도 잘 소화해내고 멋지게 뮤비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프레이야는 뭔가 저희가 소화하기 힘들었던 만큼 그만큼 더 소화해내고 소중해진 프레이야입니다. 네, 완벽하게 소화해내셨잖아요. 네, 두 번째 Q&A 갑시다. 팬들과 해보고 싶은 이벤트가 있나요? 플로깅도 너무 재밌었어요. I love 지구 하트. 맞아요. 저희가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색다른 이벤트를 팬분들, 우리 프리즘들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이번에는 좀 카페에서 통 대관해가지고 팬분들이랑 뭐 같이 만들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멤버는 바로 루비 씨입니다. 그러면 루비 씨의 키워드 뭘까요? 보여주시죠. 하진미. 목소리가 나왔죠. 하진미. 맞아요. 자, 루비 씨가 봄바람처럼 풋풋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무대를 할 때마다 이 상큼한 표정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루비 씨?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루비 씨의 본인만의 해석으로 표정 연기를 가미하는 것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모티콘 포토타임입니다. 네, 여기 뒤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모티콘을 따라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루비 씨의 이모티콘 표정 연기를 사진으로 담을 준비가 되셨나요? 와우. 네. 맞습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같이 해줄까요? 자, 하나, 둘, 셋! 오! 오! 다음요? 다음 포즈? 오! 다음? 어,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오! 마지막. 하나, 둘, 셋. 와! 아, 상큼하네요, 아주. 우와! 우와! 근데요, 여러분. 이 네 개의 표정만 하고 좀 아쉽지 않았어요? 네. 우리 딱 하나만 표정 받아볼까요? 어떤 표정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루비 씨가? 어떤 거요? 아궁빵은 뭐예요? 아궁빵이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오! 루비 언니 아궁빵 사진. 오, 그럼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오, 귀여워. 귀엽다. 아기 궁둥이가 따로 없네요. 아기 궁둥이. 감사합니다. 오, 너무 귀여워요. 아궁빵이 아기 궁둥이 빵이어서 아궁빵인 거예요?
너무 귀여움 터지는데요?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방금 예쁜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주신 우리 루비 씨의 귀여운 순간 저도 간직하고 싶은데요. SNS에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고요. 우리 루비 씨만의 매력 널리 널리 퍼뜨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븐의 It's time to read the look. 오. 안녕. 이거 원래 제가 심플리 때 했던 거지. 아, 뭐야. 아, 먼저 이렇게 와주신 프리즌 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가족분들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